안녕하세요, 모둠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오에 관한 오틀리프로 기사를 읽어보고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왜 니오 주식이 이번 주에 열광케 했습니까? 일렉트릭이 뭐 전기라는 뜻도 있지만 뭐 열광케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니오 주식은 목요일 오후부터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니오가 차량 판매를 6월과 2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주식도 아직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시간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금요일의 종가는 모른 상태죠. 미국 시간으로. 니오 주식이 최저치에서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티뱅크 분석가가 니오 주식을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거죠. 왜 상향 조정을 했냐면 첫 번째 럭셔리 세단인 ET7이 내년에 출시될 거고 지금 노르웨이에도 진출해 있는데 이 ET7도 노르웨이에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이 납품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니오는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116% 더 많이 납품을 했고 6월 30일로 마감된 이 해당 분기의 판매량도 두배 상승을 했으며 한 달에 8천 건 납품한 것은 새로운 신기록이며 분기의 판매 기록은 거의 2만 2천 대로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작년 2020년에는 총해서 4만 4천 대를 납품했다고 해요. 다가오는 하이라이트는 니오가 ET7 럭셔리 세단을 출시하는 건데요. 이 고급 전기차는 2022년 초에 출시될 거고 니오 첫 번째 세단 디자인입니다. 현재는 SUV 모델만 팔고 있는데 니오가 노르웨이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는데 올해 가을에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것인데 플래그십인 ES8 SUV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니오만의 독특한 배터리 충전소, 교환소, 서비스 네트워크를 포함한 노르웨이 전국의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거라고 합니다.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과 지리적인 확장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 50% 하락한 주식가를 지금 현재 만회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 주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왜 올랐나에 대한 답을 쓴 거죠. 니오는 오늘 0.98% 하락해서 장마감했는데 장 초반에는 49달러 이하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상승하면서 50.4로 장마감한 거죠. 오늘의 봉의 모양은 이 망치형 음봉입니다. 장중에 매수 세력이 반등을 시도한 흔적이 있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아직 상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일 이동 평균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한 게 보이네요. 하지만 상승으로만은 볼수 없는 게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MACD 오실레이터 진동도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는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추가 상승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승 추세 대를 그려봤을 때 현재 여기가 상승 추세대잖아요. 이제 완전히 뭐이 상승이 꺾였다는 것은 로는 볼 수가 없고 일단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대에서의 활용 요령은 여기서 매도는 보유 주식의 일부만 하고 반대로 매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추세선을 이용해서 매매 방법을 살펴봤을 때는 현재 밑에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상승 추세선을 이제 하락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은 하락을 완전히 했다고 볼수 없으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아직 홀딩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선에서 매매 방법은 추세선을 이렇게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닿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다 할 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승 추세에서 이대로 하락한다고 한다면 그 높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상승했던 이 높이만큼을 이쪽으로 가져가서 한 이만큼 정도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목균형표를 보면 일단 현재는 양운 그리고 기준선이 위로 가고 있으므로 이두 개가 지금 강세 국면을 뜻하고 주가를 후행 스팬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지금 수행 스팬이잖아요. 후행 스팬이 주가를 내려갔을 때 매도 신호를 봐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또한 위에부터 후행 스팬, 주가, 전환선, 기준선, 양운 이런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세 국면으로 판단을 할수 있네요. 일목균형표에서는 그 다음으로 이격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격률은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여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고 이동평균선에 수렴하고 나면 다시 멀어지는 속성이 있죠. 따라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져 높게 형성되면 매도 시점으로 보고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면 매수 시점으로 보는 투자 기법입니다. 보통 21 이격률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 보는 초록색이 21 이격률이고요. 강세 국면일 경우에 21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98% 이하면 매수, 108% 이상이면 매도인데 지금은 110이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95 이하면 매수고 115 이상이면 매도인데 지금은 120 이상에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108.36이네요. 그래서 이격률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현재가 매도 타이밍에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MACD 그리고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슬로우, 일목균형표, 이격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평선으로만 보면은 상승 추세에 대해 있고 아직 하락으로 꺾이지 않았으므로 뭐 홀딩으로 볼수 있지만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도 강세 국면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MACD나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하락 반응이 보이고 있고 또 이격도에서는 매도의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상반된 이렇게 지표가 보이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투자자께서 직접 잘 판단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모둠 최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